거 아닌데? 아닌가요?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S에 집착한다. 지금, 오늘 보세요. 더 나이츠예요. 일단 이거, 배경이 뭐지, 얘들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해주셨던 말. 아, 그래? 그래도 죽었다고 가서 노리는구나. 아저씨가, 아저씨? 아버지가 예전에 해주셨던 말.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보냈던 밤들, 이런 거겠지. 아저씨, 아, 자꾸 아저씨래. 아버지가, 아버지랑 함께 보냈던 그 밤들이죠. 그냥 밤들이 아니라 아버지랑 함께 보냈던 그 밤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더가 있고요. 아버지랑 하루만 보낸 게 아니라서 S도 있습니다. 자, Once Upon a Time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 들어봤어야 돼. 옛날 옛적에 이런 거할때 보통 동화 같은 거 시작할 때 많이 이걸로 옛날 동화들은 많이 시작을 했었죠. Once upon a time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once 한 번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서 더 이런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Once upon a time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아주 아주 옛날 옛적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once upon a까지는 다뭐 때문에 들어간 거야? 옛날 옛적에라는 느낌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냥 옛날이 아니라 내가 더 어린, 그치? 지금보다, 여긴 얘들아 기준이 지금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린 어떤 해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once upon a time 할 때도 지금 타임이 복수 안 했고 어라고 했지. 지금 once upon a까지가 하나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 이런 거할때 once upon a까지가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가 얘들아 뒤에 s를 같이 쓸 수는 없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어는 얘들아 once upon a까지 그냥 하나로 보세요. 우리 out of the blue 했던 것처럼 once upon a까지 하나로 보고 뒤에 time을 살짝 my younger year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가 옛날 옛적에 어렸을 적에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내가 어렸을 적에 한 번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시 한번 웬 1번 언제 웬 2번 동사는 했던 3번 언제 동사하는지 하나 더 동사할 때 그래서 이건 3번 중에서 동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어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그림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지. 우리의 모든 그림자들이 뭐할 때? 이거 지금 잠만 사라졌을 때 됐어요? 사라졌을 때 지금 요거 할때 얘들아 여기를 기억하세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라는 표현. 자기 혼자만으로 완벽한 동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수동태라는 게 이런 거거든. 자,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뭐를?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 그러면 수동태는 뭐예요? 이 케이크가 만들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우리 엄마에 의해서. 이런 거가 수동태거든. 그래서 좀 아까 예서가 said가 두개 있어야 했던 것처럼 make 만들다. made,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동사인데 세 번째 made는 항상 뭐였어요? 만들어진.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꺾는 것 때문에 여기 뭐가 생겨? 만들어진까지 형용사가 생기고 여기 뭐가 생겨요? 다가 생겨요. 그래서 이 케이크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에서 미친 듯이 배우는 게 be, PP, by 이러면 by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라고 배우잖아. 그러면 수동태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문장에서 엄마가 만들었어 다음에 뭐를 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여기가 핵심이야. 뭐를 만들었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이 뭐를이 뭐가 되면서 주인공이 되면서 B 플러스 PP가 생기거든요. 근데 appear이 무슨 뜻이에요? 자, 유재석이 appear, 나타났어. 뒤에 존재해요, 뭐가? 존재해요? 아니요. 유재석이 나타났어. 하고 뒤에 뭐를 이라는 말 존재해요? 안 존재하지. 그치? 그냥 이거 없어도, 뭐야?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들을 거야, 얘들아. 동사 중에서 뒤에 뭐를 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완벽하게 자기 혼자서 딱 끝낼 수 있는 동사. 그게 자동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를 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 뭐를 앞에다 아까 케이크처럼 놓고선 뒤집을 거 아니야. 근데 없지. 그럼 이런 애는 아예 BPP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건데, 이 뒤에 얘들아, 동사가 가운데서 자리 잡고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있잖아. 쉽게 말하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동사. 자기 혼자만 있어도 되는 애. 이런 애들은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얘들아, 우리의 모든 뭐예요? 그림자들이 사라졌을 때예요. 그럼 자, 그림자들이 사라졌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깜깜한 밤일 때라는 표현이 돼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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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왜냐면 그림자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의 모든 그림자들이 다 사라졌을 때라는 건 빛이 한 조각도 없는. 오케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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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한 밤에 라는 뜻이에요. 됐어? 자, 그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 Inside us겠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던 동물들이 뭐 합니다?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뭐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아주 아주 깜깜한 밤에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심? 괜찮아. 본심 괜찮고. 아주 아주 깜깜한 밤에 안에 있는 동물들이 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진짜 동물들이 나와요? 내 내면에 있던, 내 내면에 있던, 그래서 아까 본심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내 내면에 있던 동물들이라는 건 얘들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누가 볼까봐 못했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내 본심이, 내 동물적인 그런 마음이 바깥으로 튀어 나와요. 놀기 위해서. 자, 이런 깜깜한 밤에 막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져서 내가 하고 싶었어요. 이런 표현이지. 오케이? 자, 뭐 했을 때? 아, 이걸 설정을 잘못해놨구나. 자, 뭐 했을 때? 우리가 였을 때. 주어랑 비동사가 여기서 생략됐어요, 노래에서. 우리 toe to toe 기억나요? I ain't worried에서 toe to toe 기억나요? toe가 얘들아 뭐였어? 발 앞에. 발 앞에 toe to toe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럼 face도 얘들아 코 이렇게 있고 코 이렇게 있고 입술 있으면 얘들아 face to face도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오케이? 우리가 뭐 했을 때? 마주보고 있었을 때. 뭘 마주보고 있었을 때? 뭐든. 솔직히 에브리도 뭐든 되죠. 근데 지금 에브리 뒤에 만약에 fear를 쓰려면 s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복수를 썼다는 건 에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두려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죠. 모든 우리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 했을 때, 마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얘들아, 되게 깜깜한 밤에 동물들이 놀려고 나와요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감추었던 어떤 나의 본능이 깨어나요. 이런 느낌이지. 나의 본능, 나의 본심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고 있었던,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도 뭐 하게 돼요? 마주하게 돼요.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으면. 됐어? 됐어?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다?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우리의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잘 보세요. 어두워져서, 자, 우리의 본능이, 본심이 동물들처럼 튀어나올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ear, 정말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face to face, 마주 보게 되고,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그 fears들을 마주 보게 되면,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됐어? 뭘 통해서? 뭘 통해서? 그렇죠. 그 눈물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왜그 눈물들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밤에, 자, 우리의 본능이 깨어났을 때, 우리의 fears를 마주 봤을 때 흐르는 눈물들이지. 오케이? 누군가에게는 얘들아, 그냥 불 끄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야 돼. 이제 깜깜한 밤 됐으니까 자야 돼. 라고서 불 끄는 것 자체가, 깜깜한 밤 자체가 fears일 수 있잖아. 그때 흘린 눈물. 자, 그거를 face to face, 마주 봤을 때 우리는 뭐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됐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봐. 지금 선생님이 동사의 3단 변화를 다하고 있어. 그래서 선택을 할때 여러분, 만들다, 만들었다, 만들어진 했을 때 이거 두개 똑같이 생겼다고 이거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 동사 자리예요. 그거 공부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더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기억들을 만들었어요. 그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냐면요. 자연스럽게 대세 2번이 숨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억들이냐면요. 이거 먼저 하지 마세요. 어떤 기억들이냐면요. 동사로 바로 갈게요. 설정을 다시 해야 돼. 자, 어떤 기억들이냐면요. 아마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기억들을. 여기까지 했어? 우리가 아는 기억들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잘 봐. 우리가 아는 기억들. 원래는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알았던 기억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그 표현이 아니야. 여기서 숨어 있는 거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을 만들었죠. 추억들을 만들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완전 대괄호 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중간에서 대괄호 치는 거는요. 다시 한번 또 SV가 한번더 들어가고요. 명사가 동사하기에 라고 기억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먼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no, think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서 이미 메인 동사가 나왔잖아, 얘들아. 만들었다라는 메인 동사가 나왔고, that이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동사 하나만이랑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that 뒤에 동사가 두 개가 있지. 그래서 지금 얘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기론 이런 느낌 있죠. 내가 알기론 그랬던 기억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은솔이는 오늘 왜 이렇게 졸려? 자, 원데이! 당연히 데이즈 안 되죠. 원이니까. 어느 날. 얘들아, 원데이는 약간 과거의 어느 날의 느낌이 강하고요. 썸데이도 있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완전히 문법적으로 절대 이렇게 써는 아니지만, 얘들아, 원데이 하면 약간 과거의 어느 날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someday는요, 미래의 어느 날의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someday 갖고선 과거를 쓸 때도 있기는 하니까 그냥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자, one day, 어느 날, my father, 우리 아빠가, 즉, he가 우리 아빠죠. 우리 아빠가, 얘들아, 아까 방금 one day가 뭐라 그랬지? 과거의 어느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Tell me, call me. 여기에 to는 필요 없어요. Tell 자체가 사람에게 무슨 무슨 말을 하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Okay? 자, 어느 날 아빠가 나에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아빠가 말한 거겠죠. Son, 아들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럴 때 don't, doesn't, didn't는 다 뭐라고요? not을 짊어지기 위해서 온 조동사.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갑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나에게 이러지 마. 동사 원형이 갑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라. 뭐가? 뭐가? 그것이 sleep하는 것이. sleep이 뭐예요? 넘어가다? skip. skip이 넘어가다. sleep. 미끄러지다. 그래서 슬리퍼 하잖아. 이렇게 슥슥슥 하면서 미끄러지듯이 걷는 거. 그렇게 신는 거 슬리퍼라고 하잖아. 그러면 don't let it. 여기서 it 이라는 표현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운명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it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don't let, 허락하지 마, sleep, 뭐 하는 것을? 미끄러져 멀리 가는 것을. 그럼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이 sleep away라는 표현에서 너희들이 어떤 그림을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쓱 집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모래가 어떻게 돼요? 손가락 사이로 빠지죠. 진짜 그림 못 그린다. sleep away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야 할 그림은 자 손가락을 쫙 편 열 손가락을 쫙 편 상태에서 모래를 한번 쓱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어떻게 돼요? sleep away 그쵸 미끄러져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don't let 허락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평소대로 지금 편하게 얘기하면은 후회할 짓 하지 마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중한 거 꽉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마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Don't let it slip away라고 아버지가 말하셨어. 문법 갑니다. 메인 동사가 make a break 사역 동사예요.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작은 s는 모처럼해서 주어처럼 그것을이라고 절대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slip away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두지 마. 소중하게 여겨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뭐든 소중하게 여겨 꽉 움켜져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여기서 영상에서 해석했을 때는 후회할 짓 하지 마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sleep away라는 표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모래가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그는 took, 데려갔어요. 가져갔어요잖아요. 나를 가져갔어요. 사람이 나를 가져갔어요. 데려갔어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속으로? 아버지의 두 팔 안으로. 그리고 너희들 얘들아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이런 거 있지. He, his, him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발 그는 그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상암이 이번에 이거 틀렸잖아. 밑줄 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이 다른 거 쓰세요. 이런 거 틀렸잖아. 그래요? 기억해요 선생님이. 이런 거 문제가 얘들아. 어른들이 보기에는 대체 이게 이거 이런 문제를 왜 내지 싶을 정도로 쉬운데 너네들은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대명사들. 밑줄 친 히 다섯 명 중에서 다른 놈을 고르세요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문제 읽고 나서 다시 읽으면 얘들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할 때, 대명사를 얘들아, 그는, 그는, 그의,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누구인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my father, 여기서 he, 여기서 his, 이런 거다 아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잘 생각하면서 봐야 돼.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 하도 그냥 해석만 하고 너희들이 연결을 못하니까. 여기서 희도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데려갔어. 아버지의 팔, 두 팔, 안으로 데려갔어. 즉, 안아주었어.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리고 나는 뭐 했어요? 우리 Someone Like You에서도 그냥 listen 같은 거안 하고 heard라는 건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렸어요. 라는 표현. 여기 구조 보세요. 나는 뭐 했다? 들었다. 다시 한번 그를 하지 마세요. 아빠 가. 그렇죠. 잘했어. 아빠가 뭐 하는 거? 말하는 것을. 메인 동사가 뭐예요? 지각 동사예요. 듣다, 보다, 느끼다 정도 세 가지 일단 기억을 하라 그랬어. 그럼 두 번째 동사는 뭐다? 동사 원형이나 ing. 자, 나는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을. say 자체는 얘들아, tell하고 say의 가장 큰 차이는 tell은 뒤에 사람에게 말하다고, say는 어떤 어떤 말을 전해주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you가 누구예요? son. 그렇죠. 잘했어요. 여기서 you는 son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이런 느낌이지. 뭐 했을 때? 더 나이 든 상태가 되었을 때, 잘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ge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라고요? 얻다, 가지다, have의 느낌이고요.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be become. 그 다음,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you got me crazy. 많이 나왔었지? 너는 나를 미친 상태로 만들었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더 나이 든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get은 become이에요. 네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아들아, 네가 더 나이 들었을 때, 너의 와일드라이프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 하면 좋을까? 거친 너의 거친, 인생? 너의 거친 인생은 잘했어. 너의 힘든 인생, 이거겠지. 이말 자체에서 뭐야? 너 나이가 먹었을 때네 삶이 좀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좀 나이를 먹으면 네 삶이 좀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 너의 그 힘든 삶이 will live 살 거야. 뭘 위해서 살 거야? 더 어린 날들을 위해서 살게 될 거야. 이거 되게 슬픈 말이다, 얘들아. 네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너의 wild life, 너는 굉장히 wild한 라이프를 살게 될 거거든. 좀 힘든, 좀 거친 삶을 살게 될 거거든. 그러면 너의 거친 삶은 더 어린 시절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를 약간 그리워요. 그 말이에요. 너의 그, 너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너의 그 와일드 라이프가, 아, 나 때는. 그거야. 나 때는 하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 나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자꾸 거기로 되돌아가서 살 거야라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땐 진짜 행복했는데 하면서 그걸 그리워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럴 때, 뭐 하세요? 생각을 하렴. 생각하라, 생각하다, 생각했다, 생각? 되니죠, 이거? 자, 생각을 하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렴.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선생님, 그냥 나를 이라고 붙이면 안 되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think 자체가 생각을 하다야. 생각하다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다야. 그러면 think 다음에 me를 바로 붙이면 생각을 나를 하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of나 뭐가 들어가서? about이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나에 대한 생각을 하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싱크 다음에 명사 붙을 때이 오브랑 어바웃 놓치면 얘들아 문법적으로 틀리거든.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 think 자체를 생각하다라고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다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명사 나를 이라는 거를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하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만약에 어떻다면 네가 이다 라면 어떤 상태? 두려워하는 상태이다 라면 그러니까 너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런 거죠. 아버지 생각을 하렴. 자, 그래서 아까 이 세 번째 말이에요. 예서가 말했던 오타가 났어요. 세드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자, 동사 원형, 동사의 과거형 얘는 뭐라고요? PP. 그럼 당연히 이거 아버지가 과거에 말했던 거니까 얘를 선택이죠. 아버지가 말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의 어느 날일까 미래의 어느 날일까? 미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뒤에 뭐가 있죠? 미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원데이랑 썸데이가 아예 문법적으로 확 정해진 건 아니기는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아까의 원데이는 과거의 어느 날이었잖아. 지금의 원데이는 뒤에 밀 때문에 뭐예요? 미래의 어느 날이에요. 오케이? 미래의 어느 날 너는 뭐 할 거야? 떠날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behind, 뒤에 두고 떠날 거야. 즉 무슨 말이에요? You will die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나게 될 거야. You will die예요. 언젠가 너도 죽겠지? 이러는 거야. 아들아, 언젠가 너도 죽겠지? 언제까지 영걸로 있을 순 없잖아. 언젠간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살으렴. 명령문은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시작. 그러니까 살으렴. 모를려?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의 인생을 살으렴. 왜냐면 사람 하나 한 명한테는 딱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하나의 삶을 살으렴. 그게 어떤 삶이에요? 네가 앞으로도 기억할 만한, 기억할 것인. 아까 얘들아 Don't sleep away랑 비슷하지 얘들아. Don't let it sleep away랑 비슷하지. 딱 움켜질 만한. 손가락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머리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잖아. 그게 remember이잖아. 이렇게 기억할 만한 삶을 살으렴. 됐어? 됐어? 지금 다시 한번 say 갑니다. say는 말하던데 뒤에다 말을, 뭐뭐라고 말을 전하다고요. tell은 사람에게 한쪽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요. talk는 서로서로 말을 해주는 거, 대화하다. speak는요, 큰 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스피커, 다른 건 없는데 스피커만 존재한다고 그랬어, 너희들. 소리 나는 기계. 자,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준 거잖아. 다시 한번 tell 다음에는 사람, tell 자체에 얘들아 한쪽이 누군 상대방에게 말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to는 필요 없다. tell me, call me 이거는 같이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해줬어요. 뭐 했을 때? 내가 였을 때. 딱 뭐였을 때? 아이였을 때. 나잖아. 나는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여기서 children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플갱어도 아니고. 그치? 내가 딱 아이였을 때 말을 해주었어. 자, 이거 제목이 뭐였지? The Nights였죠. 왜 그랬죠? 아버지가 하루만 얘기해준 건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맨날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밤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This는 무조건 하나 있을 때고요. This는 뭐라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나이츠를 받으려고 이것들이 바로입니다. 복수니까 당연히 are. 어떤 날입니다? 그 밤들입니다. 어떤 밤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야, 아들아.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밤들. 그래서 this예요.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밤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죽고 네가 죽더라도 오케이? 절대로 never die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밤들이야. 그런 기억들이고 그런 추억들이 될 거야. 오케이. 아버지는 말해주셨어요. 나에게. 자, 뭐가? Thunder. 전등이. 당연히 명사. 천둥이 뭐 할 때? 천둥을 머금고 있는 뭐예요? 구름들이죠. 천둥을 머금고 있는 구름들이 뭐 할 때? 시작할 때. 네. 뭐 하는 것을 시작할 때? 쏟아져 내리는 것을 시작할 때. 저번 시간에 기억나요, 여러분? 라이크랑 헤이트는? 좋아하다, 싫어하다, 저 someone like it 했어, 얘들아. 좋아하다, 싫어하다가 메인 동사면 두 번째 동사에는 동사, to거나 ing가 되고요. 뜻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해야 될 거 이거 하나 했어요. 지금 거기다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는 좋아하다, 싫어하다만 말했잖아. 오늘 거기에다 플러스 해야 돼요. 좋아하고, 어디 갔어? 좋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해. 이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케이? 좋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 더 가면 계속하다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일단은 지금 저번 시간이랑 연이어서 좋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메인 동사면 두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투동사나 ing 둘 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 시작하다는 비긴도 마찬가지야.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이거 문법에서 정말 많이 나와. 메인 동사가 뭐면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이 세 가지면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 투나, 투나, ing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풀은 얘들아 들이붓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지금 천둥을 머금은 구름들이 들이붓기 시작했을 때, 근데 어디로? 아래쪽으로. 하늘에서 아래쪽으로 들이붓는다는 건 얘들아 뭐야? 천둥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치기 시작했을 때 이러는 거죠. 오케이? 천둥이 미친 듯이 치기 시작했을 때, light. 뭐 하세요? 동사로 가야 돼, 얘들아. 뭐 하세요? 불을 붙이세요. 이거 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반말로 할게. 불을 붙여라. 하나의 불을. 불 하나를 켜라. 이러는 거지. 그 얘들아 이거 평범하게 생각하면 천둥이 미친 듯이 들이붓고 있는데 불을 켜서 뭐해 솔직히. 그렇잖아. 천둥이 미친 듯이 치고 있는데 내가 얘들아 천둥이 친다는 건 비도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다는 얘기거든. 근데 거기서 얘들아 무슨 촛불 하나 켜봤자 뭐해. 조금 스캡티컬하게 가면, 그쵸? 조금 시니컬하게 가면 그래봤자 뭐해 싶은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래도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천둥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더라도 불 하나를 키렴. 아무리 소용없어 보이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렴 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됐어? 여기서 무슨 얘들아 특별히 아버지가 정의는 이불을 켜야 돼 이게 아니잖아. 뭐라도 하렴 이 표현이잖아. 그래서 어예요. 불 하나를 켜렴. 근데 그게 어떤 불이 될 거냐면 위에서 말했던 그 구름들이 그 천둥 구름들이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끌 수 없는. 됐어? 아무리 주변에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죠. 천둥이 친다는 건 그 말이지 얘들아. 천둥 비가 막 미친 듯이 내리는 거야. 아무리 주변에서 너한테 얘들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구석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하렴. 오케이? 절대 그 주변에서 네 불을 끌 수 없을 거야. 됐어? Put out 옆으로 갈게요. 기억하세요. 일단 써 있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Put out, 뭐예요? 바깥에다? 놓다죠. 바깥에다? 놓다야. 자,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바깥으로 놨어. 뭐예요? 내 쫓다 해고하다. Put out 뭐예요? 내 손이 이렇게 있다가 바깥으로 내밀었어. 손을 내밀다. 이해됐어? 자, 내 안에 얘들아 힘이 이렇게 얘들아 있었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내보였어. 힘을 발휘하다. 선생님이 막 미친 듯이 얘들아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put out 바깥에 내보였어. 뭐예요? 생산하다. 만약에 그게 글이라면 출판하다. 됐어? 됐어? 그리고 여러분 다 괜찮은데 얘는 put out이라는 표현이 얘는 조금 어색하잖아. 바깥에다 내뒀는데 왜 불을 끄다지? 라는 표현이 여기서 얘들아 막 뭐가 타고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타고 있는 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끄집어내죠. 더 타는 거 없게 만들려고 끄집어내죠. 이 말 이해돼?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여기서 불이 시작됐어. 그러면 얘들아, 불에 3대 요소 있잖아. 공기가 있어야 되고, 타는 게 있어야 되고, 물건이, 타야 할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불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얘를 put out,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야. 탈걸 없애버리는 거. 이해되지? 이해되지? 여기 타는 장소에서 탈 물건을 put out,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그것도 뭐예요? 불을 끄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put out이라는 표현이 불을 끄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다 바깥에다 내놓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됐어? 됐어? 자, 절대로 그 썬더가 끌 수 없는 그런 불을 하나 켜렴. 됐어? 그리고 뭐 하렴? 뭐 하렴? 새겨 넣으렴. 이거 지금 다 뭐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새겨 넣으렴. 당연히 너의 이름을. 자, on이면 접촉이죠. on to 해도 돼, 얘들아. on이면 접촉이야. 만약에 돌에다가 얘들아 on이라고 하면 이건 솔직히 새겨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쓰는 거죠. 묻히는 거죠. 근데 지금 새겨 넣으라는 건 뭐예요? 깎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in을 썼어. 새겨 넣는 건 쓰는 건 만약에 얘들아 그냥 그리거나 쓰는 거였으면 on도 괜찮아. 거기에 묻는 거니까 잉크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carve라는 표현을 했어. 새겨 넣으렴이라는 건 얘들아 깎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깎아서 새겨 넣으렴. 그래서 in이에요. 오케이? 어디 속에다가 얘들아? 저기 저 빛나고 있는 별들 속에다가 네 이름을 새겨 넣으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별을 딱 봤을 때 아, 저거 재원이가 이런 이런 일을 해서 그랬구나. 지금 여기서 뭐야? 후대에 약간 기억이 될 만한 삶을 살으렴이라는 느낌이 돼요. 그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별일 수도 있고 얘들아 빛나고 있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죠.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속에 네 이름을 새겨 넣으렴 이러는 건 후대에 기억될 만한 삶을 살으렴 이러는 거지. 자, 또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말 하셨어요. Go! 동사예요, 여러분. Go! 동사. Go! 동사 원형. 이렇게 가면 얘들아 여기 end가 숨어있는 거야. Come! 동사 원형도 이제 나올 거야.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 Go! 동사 원형이야 그냥. 그러면 사이에 end가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동사 하렴 이런 표현이 돼요. 가서 뭐 하렴? Venture. 벤처 기업이 뭐지 얘들아? 벤처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벤처라는 단어는? 들어봤어? 벤처 기업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이것도 옛날 단어인가? 벤처 기업이라는 단어 못 들어봤어? 어드벤처. 그렇죠. 어드벤처의 그 벤처예요. 보통 벤처 기업 하면 얘들아 신생으로 처음 이렇게 좀 태어난 기업인데 옛날에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을 때도 벤처 기업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 애들이 뭐 하는 거야? 모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는 표현을 했거든. 여기서는 동사야. Go, 가서 venture 뭐 하렴? 모험해보렴. 도전해보렴. 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디 너머를 멀리? 어디 넘어 멀리? 이 sure가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 sure 아는 사람 있어? sure. 여행 많이 다니면 나올 거예요. 해안이라고 너희들이 외우거든? 비치가 해변이잖아요. 해안, 해변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비치, 그러니까 너무 얘들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얘들아 비치의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해안들 넘어 멀리 가서 모험을 하렴 무슨 얘기예요? 해적이 되라. 가서 배를 하나 사? 그리고 해? 뭘까? 세상을 멀리 봐라. 나쁘지 않아. 또 멀리 여행. 멀리 여행. 여기선 여행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지금 얘들아,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너머로 가서 모험을 하렴이라는 느낌이지. 왜냐면 지금 해안이라는 건 바다를 건너란 얘기잖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다 너머로 가보렴 이런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보렴, 모험 좀 해보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들아 Beyond is yours라는 표현이 얘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어. 이해돼요? 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라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가서 모험을 해보렴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오케이? 자, Don't forsake.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거 세연이가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내다버리다가 뭐였죠? 라고 꼭 물어볼 것 같아. 아, 선생님 내다버리다가 뭐였죠? 물어볼 것 같아. 자, 뭐 하지 말렴? 내다버리지 말으렴. 이 삶을, 지금 이 삶을 누구 것에? 너의 것에. 너의 것인 이 삶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딴 말 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번 생을 그런 식으로 내다버리지 말으렴. 소중하게 여기렴. 아까 sleep it away랑 연결되죠. 이번 생을 네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지 마라 라는 표현이죠. 내가 뭐 해줄게? 동사예요. 안내해줄 거야. 아들 너를 집 안 되죠? 집으로. 이거 할 때 홈 앞에 to 절대로 안 씁니다 라고 했어요. go home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집으로 안내해 줄게. 이거 무슨 말일까? 밑에 것까지 갈게요. no matter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절대로 아무 문제가 안 돼. 즉 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항상 집으로 안내해 줄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끝이야? 얘 이제 그 집에 가면 죽어? 아빠한테 맞아 죽어? 자,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쇼를 넘어가서, 비욘 넘어가서 벤처를 한 것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집으로 안내해 줄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슨 말이에요? 정답을 알려줄게. 올바른 길을 알려줄게. 여기서 지금 홈이 진짜 집일까요? 너희들 얘들아 여기서 생각하는 홈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어디를 가서 네가 어디에서 힘든 상황을 겪든지 피난처? 잘했어. 내가 집이 되어줄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언제든지 힘들 때는 기대면 돼. 돌아오면 돼. 라는 거죠. 언제든지 아빠 여기 있을 거야. 아빠 여기 언제든지 있을 거야. 내가 너의 홈이 되돌아올 곳이 되어줄 거야.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다시 와도 돼. 이거 어버이날 특집이야. 오늘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았지? 자, 아버지가 뭐 했어요 또?
말씀하셨죠. One day, 미래의 어느 날 너는 뭐 할 거야? 떠날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거야. 즉, 너도 죽을 거야. 야,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니까 살아라. 오늘 삶을, 어떤 삶을 네가 앞으로 기억할 만한. 또 아버지는 나한테 말하셨어요. 내가 작은 아이였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작은 아이였던 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제 해줘야 돼. 내가 작은 아이 한 명이었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기억들이입니다. 그 밤들입니다. 어떤 밤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될 그런 기억이에요. 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그런 기억을 쌓았어요. 라는 거죠. 됐어? 어버이날을 특집으로.